지난해 11월 광진구 양진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을 두고 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. 이후 광진구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수렴했습니다. 이 결과적으로 차도 개설은 하지 않고 보도폭과 계단폭만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.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. 양진초 중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길입니다. 광진구는 지난해 11월 보도와 계단으로 인해 단절된 이 길을 차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삼거리 형태의 도로를 만들어 차량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.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. 등하교 시간 막혀 있잖아요. 그런데 차 왔다 갔다 하죠. 그래서 사고가 난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어떤 아니든 도로가 뚫리면 일단 위험하다는 거죠. 이후 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학부모들의 불만만 확인했습니다. 사업은 중단됐고 구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사업을 재판단하자는 취지였습니다. 그 결과 최근 보도폭과 계단폭만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. 즉 차도 개설은 하지 않기로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. 현재 상태에서 인도폭만 더 넓어진다는 말씀이고 인도폭 넓히고 네. 계단폭도 넓히면서 완만해진다는 말씀이고 이에 따라 15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해 구 소유로 편입시키고 편입한 땅만큼 보도와 계단폭을 넓힐 예정입니다. 기존 폭보다 각각 2m가량 확장될 전망입니다. 현재 계단도 약간 사유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한 토지만큼 한 1, 2m가 좀 늘어나고요. 보도폭도 좀 늘어나고요. 광진구는 다음 달 중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.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된 계획인 만큼 학부모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.